현희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장교사 사건의 수사는 이른바 2002년 KBS PD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된 22년간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검찰의 스토킹이자 수사권을 빙자한 이재명 사냥의 결정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에서 시작을 해서 이 2018년에 도지사 선거에서 토론회에서 아, 난 그때 정말 좀 억울하다, 누명을 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검찰은 이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0년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2023년에 검찰은 당시에 이 증인에 대해서 위정교사를 했다라고 또 똑같은 사건으로 위정교사로 수사하고 기소를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한 사건을 가지고 22년간을 똑같이 사건을 우려먹는 건데요. 도대체 우리나라 사법행정에 이런 사건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위정교사 사건은 검찰이 해당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이 사건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2023년 백현동 사건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옛날의 녹취 파일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검찰이 듣고 해당 사건 종결이 한참 후인 사안에서 이게 위정이다 이렇게 인지를 한 겁니다. 제가 우리 행정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정이라고 하면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인데요. 검찰이 이 녹취 파일을 듣고 아 이것이 화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위정을 했다. 이것을 단박에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관심법 아닙니까? 담당 검사가 거증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해서 맥락에 맞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히려 이 지금 이 녹취록은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사건의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핵심 증거를 제시했는데 이 녹취록에 따르면은 당시에 김진성 증인도 당시 KBS와 김병량 성남시장이 이재명 변호사에게 죄를 뒤덮어 씌우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을 증인 김진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김진성이 녹취록에 그때 뭐 분위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가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증인은 그 자신이 이미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녹취록에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분위기를 되살려서 전체 흐름이라든지 그 기억을 되살려서 그런 사실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런 취지의 녹취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찰이 내부에서 누가 KBS랑 연결됐는지는 모르는데 김진성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는 취지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런데 전체 대학의 녹취록을 보면 그때 당시의 전체 흐름이나 분위기는 그런 건데 그랬더니 김진성이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 내용은 김진성이 이미 알고 있다라는 그런 게 여러 가지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김진성이 알고 있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분위기랑 그 전체 흐름을 그때 그런 식으로 들었는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면 되지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내용을 재판에서 김진성의 녹취록을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있는 대로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달라. 그리고 안 본 거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삭제된 내용으로 편집해서 검찰의 공소 제기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심사 때 소명이 된 것 같다. 이런 거는 검찰의 삭제된 녹취록을 근거로 한 편집된 증거에 의해서 법원 영장심사 판사께서 당시에 그게 일종의 소명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전체 녹취록을 보면 30분 전체 녹취록 동안 12번이나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다. 안 본 거 얘기할 필요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위정교사가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동혁 의원님께서 이 김진성의 이런 녹취가 대법원 위정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쳐서 증인의 위정이 매우 중대하다
위성 교사가 중대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실제로 이재명 네. 허위사실 공표 사건 내용을 보면 대법원 판결은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합니다. 이 허위사실을 주장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의 입장에서 억울하다는 의견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의견이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같은 판결에서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낸 것 아니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나 허위사실을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판결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법원은 이 사실에 대해서 법리를 가지고 판단한 거고 증인 김진성의 이런 위정교사나 위정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에 판단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대법원의 이미 이 판결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지금 허위사실 공표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당시 판단은 증인의 이런 김진성의 진술이 전혀 예, 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은 취지입니다만은 이제 위정인지 여부 또 그 증언의 대상이 팩트인지 아니면 의견인지 여부는 전체 이제 진술 모든 부분을 보고 맥락에 맞게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흔한 단면만을 보고 제가 어떤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네, 그 처장님 제가 아까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 조사의 한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기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이므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보통 국회에 와서 이렇게 답변들을 하는데 그 국회법 해설은 재판 중이다 하더라도 국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국정감사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법에 맞게 생각해 보면 처장님이 말씀 답변하기가 곤혹스러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답변 질문이든 국민의힘의 질문이든 다 그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지나치게 말을 조심하는 것은 좋은데 뻔한 걸 가지고도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배숙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